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다리 파괴와 부교 공격 investinvalley.com 세베로도네츠크는 돈바스의 관문이자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러시아 군의 진격을 막기 위하여 파블로그라드 다리와 본툰 다리를 먼저 파괴합니다. SUV 차량으로 포격을 조심스럽게 운반합니다. 교자에 포격을 장착하고 도화선을 연결합니다. 셋, 둘, 하나를 세고 발파 스위치를 누릅니다. 다리가 파괴되자 러시아군은 시베르스키 도네츠 강을 건너기 위하여 부교를 만듭니다. 부교를 실은 터럭을 먼저 후진하여 부교를 강에 띄웁니다. 부교는 서로 연결하여 다리의 형태로 만듭니다. 완성된 부교는 강과 직각이 되도록 이동시킵니다. 부교가 완성되면 도화 작전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의 작전은 사전에 발각되고 우크라이나군은 곡사포와 드론 공격을 펼칩니다. 러시아군은 도하 작전의 실패로 1,000명의 병력과 73대의 탱크 및 장갑차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교량 파괴와 부교 공격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미래 연구에 관심이 있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의 다른 영상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